네, 통화 사장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날에 대전 내려오면서 진짜 참 좋더라고 그거. 터트리던데 또그 기존에 틀리세요. 기존에 했는 것보다 확실히 출력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 밟으면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아. 더 좀 부드럽게 이상하게. 나가고, 엑셀 덜 밟아도 잘 치고 나가고. 내가 올때 에코 모드로 왔는데요. 에코 모드 놓으니까 전하고 확실히 차이는 확연하게 나네요,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예. 지금 유속증강기 탄으로 업그레이드도 하셨지만, 또 예. 거기다가, 고스트 냉각수 첨가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차가 지금 완전히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예요. 확실히 틀려. 여기 진짜 틀리더라고. 혹시 연비는 찍어 보셨어요? 오면서 그날에 더워가지고 아들 태워오면서 애가 덥다 해가지고 에어컨 키고 왔는데, 18.7km인가 6km인가 그래 나온 것 같은데, 18.7km가. 에어컨도 키고 아들이랑 같이 운전하시고 했는데 18.7km? 야, 이게 난리 날 일이에요, 사장님. 연비는 확실히 잘 나오던데. 그게 산타페 팀이 공인 연비가 12.3인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에어컨 틀고도 18.7km면 정말 엄청 좋아진 거예요, 사장님. 연비는 확실히 잘 나오더라고. 차도 잘 나가고 뭐. 힘이 그냥 밟으면 힘이 나무 돌아요. 그냥 확확 나오는데. 지금 뭐 냉각수 첨가제만 하고도 그렇게 효과 보신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스트 워셔액 있잖아요. 그것도 또 넣으면 또 완전히, 그거는 냉각수보다 더 빨리 와요. 이거 차가 또 미친 듯이 나가네 하면서 연비까지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 하세요. 워셔액은 그 뭐지? 워셔통에 거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네트 열어보시면 저기 워셔액이 차 있는 만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사장님 여기 직접 오실 일 있으면 오셔도 되는데, 택배로도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딱다 첨가를 하시고, 그뭐 냉각수 싼거 많이 있잖아요. 아니, 워셔액 싼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한뭐 모자른 만큼 한 통, 2통 사놨다가 풀로 다 채워놓고, 그거 한 바닥까지 다쓸 때까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아침에 차 시동 걸고 어디 출발할 때한 번만 찍 뿌리세요. 그러면은 차가 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엑셀 덜 밟아도 막 튀어나가요, 차가. 이해는 안 되지만 다 효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사장님 저희 제품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믿죠.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효과 다 보신 다음에 택배로 하나 주문하셔서 넣으시면 또차또 그럴 때 좋아져요. 보니까 그거 뭐죠? 그거 엔진 오일 그거 나온 거 있던데 거기서. 엔진오일 첨가제도 있어요. 사장님, 엔진오일 가실 때 그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그것도 넣고 하면 또 좋아요. 그거는 오일 청가제 그거는 얼마예요? 그거 거기. 지금 그 3만 원이에요, 그거는. 그제차 같은 데는 그 TM 같은 몇개 넣어야 되죠? 그거 하나만 드셔도 돼요. 하나만 넣어도 돼요. 하나만 넣어도 돼요. 엔진오일 가실 때. 알겠습니다. 또 전화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네.